몇년 됐습니다만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신부의 아름다운 미소 속에 그러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나의 미래를 따져보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추론하고 확인을 해도 결론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에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내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을 믿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취소하면 됩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결혼 후에 하는 것보다는 결혼 전에 취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 이해해 줄 테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평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랑이란 상호적인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처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그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결혼은 엄청난 모험입니다만은 아주 열매가 풍성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관계가 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이 지식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지식과 믿음 중에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믿음을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모든 지식과 논리의 결론이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의 총체이며 지식의 완성인 겁니다. 모든 인류의 사상과 신앙을 둘로 압축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모토가 뭐냐? 알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헤브라이즘은 뭐냐? 반대입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알면 믿게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어느 쪽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면 믿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초 단계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정반대입니다. 믿어야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계관과 철학과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 중에서 최고가 뭐냐? 율법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철학이며 종교이며 학문의 결론이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들었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 주신 숨으로 숨쉬면서 내가 내 입으로 헛소리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는 맹세를 하죠.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 첫째는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자체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자,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실패자로 몰아간다고 생각하지만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고 위험이 있고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러면 고난 자체가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죠.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욥과 같이 결심해야 되는 거죠.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악인의 용통을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먼 훗날 내가 내 인생을 비웃지 않을 수 있다는 그때 참 어려움 가운데 잘 견뎠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너 그때 어려운 일 잘 견뎠구나 하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자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식은 끝없는 논쟁을 가져오지만 신앙 고백은 믿음은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조용해지니까 욥도 차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조용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28장의 내용입니다. 이 28장의 주제가 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28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욥은 지혜를 말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욥과 세 친구가 지혜의 사람들이거든요. 욥기 자체가 지혜서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인데,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지혜를 찾는 겁니다. 자, 그 지혜를 어떻게 찾느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금과 은 같은 보석, 철과 동 같은 광물질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먼저는 광맥을 찾아내야죠. 그게 3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땅속 깊은 곳 어둠 속에 있는 광맥을 찾아서 탐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캐내야죠. 채광해야죠. 그게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자, 이제 광맥을 찾았으면 그걸 캐내기 위해 굴을 뚫겠죠. 깊은 수직 갱도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갱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줄에 맨 두레박을 타고 흔들거리며 내려가는 거죠. 횃불을 손에 들고 그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두레박을 타고 흔들거리며 땅속 깊은 절벽으로 들어가서 매달려서 보석을 캔단 말이지. 자, 이제 이렇게 보석을 캐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하에서 광물을 파다 보면 갑자기 물줄기가 퍽 하고 터질 때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 지하, 그 깊은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한쪽으로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물줄기를 잡은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광물을 또 찾아 캐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온 물을 지하에서 이용을 또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11절이잖아요. 그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캐낸 돌 위로 물을 흐르게 하면 그 물에 의하여 흙은 씻겨나가고 비중이 가벼운 돌들도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속이 남겠죠. 그 무거운 금속을 부피를 줄여서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마 미국 서부 개척에 관한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골드러쉬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다 서부로 모여들죠. 광산촌으로. 왜냐하면 금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금을 구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마을을 만들고 총을 쏘고 죽고 죽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줌의 금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다의 해양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금 때문이죠.
어디에 금이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바다 사나이들의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죠. 구하러 가자. 그래서 생명을 건 항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깊은 땅 속으로도 인간은 들어가고 저 험한 파도를 헤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무릅쓰고. 왜? 금을 얻기 위해서. 그럼 금을 왜 얻어야 되느냐?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그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우리 15절만 읽어봅시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모든 보석을 다 열고 해보아도 지혜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석은 광산에 매장되어 있죠. 그리고 그 광산을 내 숨겨져 있는 이 비밀스러운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인간은 노력하고 결국은 그것을 얻어내고야 마는데 금과 은을 얻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서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얻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 무식해서 못 찾는 거냐? 아닙니다. 이 욥기에는 창조의 비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28장에도 이 과학적 지식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대표로 찾아본다면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땅에다 씨를 뿌리면 풀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땅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땅에서 열매를 맺어. 그걸 먹고 사니까 음식은 다 어디서 나오냐? 땅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엄청나게 땅 속은 뜨겁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우냐?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돌이 녹아가지고 말이죠. 그 속에는 청옥도 들어있고 사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땅 속은 뜨겁고 그 속에는 보석과 광물이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지구과학 배우셨죠?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배우셨어요? 맨 지구 표면, 이 지구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해요. 그죠? 지각이라고 하는 이 겉에 부분이 있고, 그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은 멘틀이라고 하는 층이 나와요. 그죠? 금속 성분이 많은 암석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멘틀층이 나오고, 그걸 더 뚫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는 핵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의 핵. 이 지구의 핵이 뭐로 이루어졌느냐? 철과 니켈과 금 같은 합금이 물처럼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온도가 몇 도냐? 6000도입니다. 그럼 이 지구의 구조를 밝혀낸 게 언제냐? 20세기에 와서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죠. 이 지구의 구조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냐.
깊은 바닷속에 지혜가 있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21절 공중에 있는가? 21절 읽어봅시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자, 땅속 깊은 데설 파도 없고 바닷속을 가봐도 없고 하늘로 솟아 새들에게 말해도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사망은,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망은 지혜의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죽음 속에는 약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이 뭔지 지혜를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고 찾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애써 찾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욥은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다 찾아봤지만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지혜더라. 그래서 여기서 낙담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제3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뭐냐? 내게 닥친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사람들은 찾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있나? 대답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뭔가? 고난은 왜 있는가? 여러분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대답이 나오나? 대답이 있었다면 철학이 벌써 얘기해 줬겠지. 없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광석을 부수어서 금을 얻어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를, 인생의 깊은 진리를 자기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낙담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근데 이 낙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이지만 여기서 제3의 길이 있는 거죠. 욥은 여기서 낙담하거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지식에서 믿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죠?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 자, 어떻게 아셨는가? 24절 이하에 나오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중에 여기 나오죠. 바람과 번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담겨 있는 지혜만 해도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한다 한들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지혜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지혜, 그걸 인간이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는 지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결론이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마침내 그렇게 짰던 지혜와 명철이 뭔가를 욥은 신앙으로 발견합니다. 믿게 되자 알게 되는 거죠. 참된 지혜는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우리 잠언에서 다 배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 또한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지만 고난이 오는 것을 나 이렇게 살지 않을래?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는 문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맡길 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광부가 땅속 깊은 곳에서 광석을 캐내고 그 수고 후에 보석을 얻듯이 욥도 무지무지한 고난 속에서 절규하면서 신령한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고난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 고난이 뭘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은 금을 캐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도
해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침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자, 그러니 이제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이 있음을 믿고 악에서 떠나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나의 고난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가를 인간의 지혜로 찾고자 했고 토론을 통하여 밝히려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인간들은 답을 알지 못하여 낙담하고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는 마침내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지식으로 분석하고 머리로 고민하는 것을 넘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이 욥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이 질병 중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산업을 돌보아 주시고 예배를 받는 방해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질병 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 헤쳐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산업을 돌보아 주시고 복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받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회복되고 리세팅이 되며 삶의 현장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해답 없는 세상에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잘못된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답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답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밝은 미래를 향해 이 나라가 나가야 할 텐데 어리석게 잘못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들의 지혜로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지혜. 주님, 이 시간 저희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고난 중에 낙담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